안녕하세요. 서해법입니다. 오늘은 10월 29일 월요일인데요. 지금 현지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여기 너울쉼터 쪽 왔어요. 새만금방저지. 야, 월요일인데도 엄청나네. 엄청나. 보이시죠? 엄청나요, 사람들. 저기가 너울쉼터고요. 너울쉼터 지나서 한 3,400m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힘들게 자리 잡았으니까 재미있게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개시네, 개시. 이게 좀 보겠습니다. 초수 3지. 아이고, 힘들게 하네, 힘들게. 예, 감사합니다. 예. 3지 넘어 보이는데요? 넘을 것 같은데. 소리 저거 사이즈가 크니까. 흔들지 마라. 아이고.
예. 예? 그 가짜 샌드웜 있잖아요, 그. 가짜 샌드웜 있고요? 예. 얘는 괜찮아요. 네, 저렴하고. 네, 감당 못해요, 그거. 예. 네. 예? 네? 뭐, 별 떴는데? 하나 드려볼까요? 샌드웜이 뭔지도 몰랐는데. 이거 보시면. 요거거든요. 이거요? 요거를 이제 담가 놓은 거예요. 그 지버기잖아요. 아. 샌드웜. 이건 뭐예요? 이건 통. 이거 샌드웜 사면 이게. 아니, 아니요. 이거 따로 산 거예요, 그냥. 얘가, 이건 따로 알아봐야 돼. 딴 데 샀는데. 그래요? 이거 만져보세요, 이거. 이거 소금에 절이면, 아니, 설탕에. 딱딱하죠? 이게 샌드웜이거든요. 이거는? 얘는 가짜 샌드웜. 이게 샌드웜이고? 예, 얘는 진짜? 예. 아니 나도 진짜 샌드웜 저기 있거든요. 예. 근데 색깔이 이거는 없더라고. 매진돼갖고 그 색깔은 진작에 매진됐다고 하더라고. 근데 잘 안 써있어도. 근데 다른 색깔으로 재미도 있다고. 바로 뭐가 뭐 건든 것 같은데. 오, 나이스네요, 선. 빠지지 마라. 아하. 지금이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. 낚시를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잘 안 나오네요. 야, 월요일 날 밤인데요. 하, 엄청납니다. 저기가 노을신터고요. 지금 쭉 보면 거의 꽉 찼어요. 요 꼼꼼한 데는 제가 낚시하다가 나온 자리고요. 저 가력도항 쪽으로 이렇게 보면 가력항 쪽으로 보면 와 평일이고 뭐가 없네요. 이 군산 쪽에 내려왔다가 짬낚으로 했는데 그래도 손맛은 좀 보긴 봤는데 생각보단 많이 안 나오네요. 간조 전으로 한 것 같은데 이번이 졸업식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찾아와 봐야 되겠습니다.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